오늘 신규 확진자 49명, 그중에 지역 감염이 46명. 이게 줄기는 그냥 늘어납니다. 네. 뭐, 이러다가 이게 워낙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. 집단 감염. 예. 네. 이게 어떡하죠? 이러다가 100명, 200명 되는 거 아닌지. 100명, 200명 되면 순식간에 1000명 되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다들 우려하는 게 대구 신천지 우리가 한번 그 대인적이 있어서 네.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방역 전문가들이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대구 신천지 사태가 났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. 마스크도 쓴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손 잘 씻으라 해도 잘 안 씻었습니다. 그런데 네. 지금은 많이 학습 효과가 돼서 대부분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일상화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. 네. 다만 이 지역적인 이 소규모 감염이 지리하게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네. 그런 예견 그러면 이제 하고 있거든요. 방역 당국이나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예. 특히나 현장에 지금 환자 수가 퇴원하는 사람들보다 저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 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예.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감염자 수도 850여 명 여기서 이제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. 계속 빠르게 줄다가 의료진들의 번아웃 이런 것도 심각하고 일부 간호사들은 제가 보도 보니까 월급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현장에 병원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참 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말이죠 이 선별 진료소라는 걸 그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아무 네. 병원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강제로 지정한 병원들도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별 진료 하겠다라고 신청한 네. 병원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는 일반 환자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가기 겁나지 않습니까 네. 그러니까 병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수입이 없으니 간호사들 월급을 갖다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. 이 상황이 네.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좋은 일 하겠다고 병원이 나선 건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면은 네. 뭔가 이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. 네. 이 부분은 좀 대책이 좀 필요해요. 제가 봐도. 자, 당장 문제된 게 이제 교회 소모임 중심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. 네, 확진자가 그렇습니다. 더 늘었어요. 거기서 계속해서 2차, 3차 감염이 일어나니까요. 네. 인천 교회 같은 개척 교회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55명까지 늘어난 하루 겁니다. 또 하루 새 한 명이 늘어났다는 네. 것이고요. 다른 것들도 뭐 대학생 성교회라든가 조그만 교회라든가 아니면 공부방이라든가 소모임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한 12명씩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네. 여기서 또 이제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분들이 저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또 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네.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회자의 가족들이 갔던 식당에 그냥 식당에 다녀간 부인이 아마 지금 그 방역당국에서 추천하고 이러는 목회자가 감염이 되고 가족이 감염되고 그 가족이 다녀온 식당에 갔던 다른 사람이 네. 감염된 같은 시간대에 뭐 같이 식사를 한 것도 네. 아니고 그냥 식당 주인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걸로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그 네.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있다 보니까 감염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 갑자기 이 종교 모임 통한 이 소규모 집단 산발적인 감염들이 그분들이 최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전부 나옵니까?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일본 네. 지금 인천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학생 성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디서 감염자가 먼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. 네. 또 오늘 이제 정경 본부장이 발표한 거 보면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에서 20에서 30%가 무증상 상태일 때 그러니까 증상이 끝까지 안 나타나는 네. 게 아니라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을 시키는 그런 사례로 지금 발표가 됐고 네. 인천교회 같은 경우는 71%까지도 그 숫자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.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빨리 해서도 네. 드러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무증상인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 거고 그 퍼져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소모임이 잦은 교회 같은 곳들에 네. 딱 가면 거기서 지역사회에 또 확산이 되는 거죠. 네. 그게 뭐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말이죠. 전통적인 다른 바이러스 질병들은 증상이 없으면 전염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무증상인데도 내가 열 나고 콧물도 안 나는데도 네. 옆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멀쩡해 보이지만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래서 네. 김강립 오늘 복지부 차관도 말하는 게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 계속해라. 네. 들어볼까요? 김강립 중대본부 1총괄조정관의 이야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무엇보다 종교시설의 경우 최근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이러한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말까지가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.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 때문에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.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로. 그럼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, 차관급 청장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정은경 본부장이지만 네. 누가 그 역할인데 차관급이 청장을 맡는데 아직 이제 그건 인사권자가 아, 대통령이기 네.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의미는 그렇습니다.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정책을 세우면 네. 질병관리부는 소속기관으로서 그걸 실행하는 조직인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집행이 아무래도 분리될 수도 있고 이게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좀 약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이걸 외청으로 별도의 청으로 만들어서 아예 예산, 인사, 연구까지도 다 네. 질병관리청에서 독립적으로 하겠다. 질병이 그동안에는 지역 체계가 없었는데 네. 앞으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만듭니다. 새로 만들겠다. 네. 이거는 이런 종류의 감염병이 앞으로 더 네. 있을 상황에 또 대비라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요. 정은경 본부장이 혈장치료제 개발에 완치자들 한번 걸렸다가 나은 분들에게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, 면역글로불린을 농축하고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의 확보가 필요합니다. 만 18세 이상, 65세 미만이며 완치, 격리 해제 후 14일이 이상이 경과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. 이 코로나 치료제가 네.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년이 돼도 이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네. 완치자들 그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? 피 속에. 그걸 이제 농축시켜서 코로나 걸린 중환자들한테 직접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빨리 개발할 수가 있죠. 안정성이 일단 사람 몸에서 한 거니까. 한번 걸렸던 분들이 참여해줘야 되는 많이 참여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. 한 12명 정도밖에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많이 저희가 좀 참여해야만이 그 치료제가 네.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가 저희가 있겠죠. 뭐 만 명 가까이 저 완치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, 홍상훈 기자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